라덕현 사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후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왜 한 사람이 1200채를 살 동안 아무도 제지를 하는 데가 없나? 나 어떡해! 지뢰가 아닌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는 거죠. 페미치오 같은... 저한테 이제 나체 전신 동영상을 요구를 했죠. 깻잎이시다. 지금까지 뭐가 변했을까? 변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올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가계부채, 경기침체, 전세사기, 주가조작 같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대한민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0%를 넘는 국가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만큼 국민 경제가 가계부채 문제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빚 갚기가 더욱 버거운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20, 30대 청년층입니다. 국내 19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20, 30대의 연체율이 올해 한 해 만에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당장 쓸 돈이 급한 청년층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채업이 극성입니다. 인터넷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순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뭐 돈 갚으라 하세요? 딸내미가 전화를 안 받자. 알아보든 경찰에 신고하든 알아서 해. 개야. 야, 그냥 입금 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다 숙이줄게. 알겠지? 끔찍한 협박과 독촉 문자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만 되면 제 손이 떨리고 막 숨통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떻게 빌어야 될까? 한 600, 700밖에 안 빌렸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4천까지 올라왔어요. 부모와 자식, 가족들까지 위협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 자살하는구나. 이래서 정신병이 걸리는 거구나. 지옥이죠, 지옥.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박 씨. 군대를 제대하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바로 그 무렵 불법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는 20만 원 빌려서 일주일 뒤에 30만 원. 그때가 취직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월급 날까지는 3주가 남았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없으면 제가 굶으니까. 이른바 3050으로 불리는 대출입니다. 30만 원을 빌리면 6일 뒤엔 50만 원을 갚는다는 뜻인데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 3050 대출은 하루 3만 원이 넘습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4,000%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입금할게요. 10만 원 하고. 제가 지금은 안 돼가지고. 성민 씨는 배달 대행 기사입니다. 음식점 창업에 실패하면서 생긴 3천만 원의 빚. 사채를 쓰면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이제 나체 전신 동영상을 요구를 했죠. 찍을 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돈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찍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보내고 나자마자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진짜 하다하다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죠. 다리를 타고 이제 한강대교 성수대교를 건너서 출근을 하는데 오토바이랑 같이 그냥 저 난간에 부딪혀서 내가 떨어져 버리면 그때 하은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가 죽어도 네 나체 사진이랑 나체 동영상은 네 지인들한테 다 뿌려지게 될 거야.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 난 그것만으로도 돼. 하 실장은 SNS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신종 추심은
사채업자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너 이제 납치해서 아저씨나 이제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라. 이건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을 테니 대신 그렇게 보내주면 저희 이제 연체 이자나 원금까지도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싱글맘인 가정주부 김다희 씨는 생계를 위해 옷가게를 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지자 사채를 빌렸는데요. 최초 원금은 90만 원, 이자가 무려 1,210만 원까지 붙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집안에 와서 위에서 뭐 시키면 어떡해. 뭔데요? 또 뭔데요? 미안한데 가채사장 보내줘라. 가채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로 상체만 하나, 얼굴 무조건 얼굴 다 나오고 나중에는 세일하게 돈도 못 버리는 거. 앉아서 다리를 벌려서 주영 부위가 자세하게 보이게끔 나오라고 아크릴 판에다가 펜으로 향연품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내라. 그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주변에 보낸다고 협박했고 실제 일부 지인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사진들이 이제 다 준 거예요. 남자들한테도 가고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도 가고 지인들도 지인들이랑 저도 그게 제일 보냈어요. 이 아들한테 내 사진이 간다는 거에 애기한테만 사진 보내지 말아줘. 아니 아직 어리다.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네 아들 학교에다가 사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 한다고. 피디 수첩 방송 후 그를 협박한 사채업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희 씨의 일상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내가 사업하는 이 거래처에 이제 도매 시장들에 제 나체 사진을 유포했을 땐 이건 이렇 말할 수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일단 이 눈. 눈도 못 뜨겠는 거야. 연락은 연락대로고. 몇 개월, 한 2, 3개월은 정말 계속 집에만 있고. 수사 중 동결된 은행 계좌. 경제활동이 힘들어졌고 정신적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속상한데 도매를 혼자 가서 새벽에. 그런 거 보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원래 간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근데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다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취재 도중 만난 정 씨. 그도 한때 사채로 고통받던 채무자였습니다. 하루하루 빚을 갚아가던 어느 날 자신에게 사채업자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거 올라와라. 일 시켜주겠다. 그래서 갔더니 걔네가 그랜저들 타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저를 태우고 오피스텔로 간 거죠. 그를 따라 들어간 오피스텔 안에는 20, 30대 남자 4명이 숙식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심팀이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욕을 시작해요. 새벽 한 4, 5시까지. 근데 저랑 비슷한 애기 있는 애아빠한테 저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욕이랑 너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린다. 초등학생 13살 애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있고 네 아빠 지금 죽이기 전에 자기가 전화하라고 하라고 수천 명한테 매일 그러고 있었던 거였죠. 그들 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그 남자였습니다. 딱 만났을 때 맨날 저한테 욕하던 애가 한살 어린 애였고 솔직히 그냥 너무 평범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눈물 흘릴 뻔했어요. 아, 내가 이런 애들한테 이런 애들이 내 자식한테 욕하고 그랬던 거였구나. 원금보다 많은 연체료. 채무자가 내는 살인적인 이자는 고스란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익이 됩니다. 채무자 한 명 한 명을 협박하고 괴롭힌 대가로 돈을 받아낼 때마다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최소 1,500만 원. 최고 많이 벌었을 때 한 달에 얼마? 6,000만 원까지 벌었었어요. 한 달에? 예. 팀장급은 보통... 제가 들었을 때 3억에서 6억까지도 번 사례를 들었고 불법 사채를 이용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에 불법 사채 시장은 여전히 성황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나체 불법 추심을 하는 사채업자 중 한 명을
추적 끝에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 부장으로 불리던 이 사채업자는 제작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현직 사채업자 김 부장 역시 경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성착취 추심은 하지 않는다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추심은 안 하는 이유? 네, 네. 그거는 하는 순간 끝이에요. 사진 보내라고 한번 만나자.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거 내가? 그런데 다희 씨 얘기를 꺼내자 김 부장은 말을 바꿨습니다. 나 그 사진이 그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촬영증을 보내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받은 거는 이거고요. 이름까지 보냈어요? 자신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자 결국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야, 나도 혹시 안전빵으로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로 달라고 했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좀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나만 하는 것도 아니지. 어마어마한 게 많을 건데 안 잡는 거 맞나? 안 잡는 거겠지.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법 추심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이기동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법 대출 사이트 접근이 쉽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팔아먹거나 이 정보를 들고 다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벌써 정보가 흘러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광고업체들은 일선에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전화 한두 통 걸었는데 돈 빌려준다는 데가 30군데, 20군데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PD수첩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대출 사이트에 상담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지 불과 6분 만에 업체 82곳이 열람을 하고 곧이어 휴대전화로 대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여자가 협박에 못 견뎌서 이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근데 돈 해결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보낸 거예요. 방송 후에도 불법 사채 피해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김 부장, 박 부장이 등장하고 방법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돈을 안 갚는다고 이제 채무자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법정 이자에 원금 입금했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5분 늦었다고 30만 원 더 입금해라, 하루 늦었다고 100만 원 더 입금해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네, 흠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불법 대부업자들의 1심 판결 결과 집행유예가 약 40%, 벌금 등 재산형도 40%였습니다. 그럼 이자제한법 그 초과되는 것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대부업법을 신고하지 않고 대부업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인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의 법정형이 너무 낮아도 너무 낮아서 사실상 실형 나오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전국의 가장 아픈 정수리는 돈이에요. 이 돈을 빼앗아야 돼요. 이 돈을 밥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야 돼요. PD수첩 방영 후 수사기관들은 대대적인 불법 사금융 업체에 단속을 했습니다. 불법 사채의 덫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PD수첩에서는 송년을 맞아 전국 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올해 정부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 중 34%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경제 범죄에 잘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가 80%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불법 사채를 써야 하는 어려운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하루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우습게 주무르며 돈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주가 조작 사건. 올 상반기를 강타한 이른바 라덕연 사태에는 유명인, 가수, 의사, 리조트 회장, 그리고 최대 증권사까지 동원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2022년부터 퍼진 금융가의 소문들. 이런 증권 쪽에서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다. 워낙 뭐 투자의 기재다. 뭐 주식해서 많이 번 사람. 옷도 모두 명품이고 가방도 명품이고.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타고 오니까 부자는 부자인가 보다. 투자의 신으로 통했다는 회장님. 그가 고른 종목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라 씨.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현저히 말도 안 되게 싼 종목들은 사두면 언젠간 가더라고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네. 뭐 주식 격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200만 원 올라가고 300만 원 올라가고 5억이 6억이 된 거죠. 네. 1조 원 규모의 돈을 굴린다는 그는 투자 자문회사 대표 라덕연 씨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300% 수익 내고 올해 한 또 더블 정도 수익 내고 한 600% 정도 수익 났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한테 큰 손이라고 하면 한 1000억 정도 넣어야 저한테 큰 손이거든요. 2022년 12월 라 씨는 성대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운용자금 1조 원을 기념해 행사 이름도 조조 파티였습니다. 큰 손들을 초대한 자리에 뜻밖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였습니다. 근데 저 손님도 기분 맡겨. 이게 종교야. 어? 넌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저 새끼. 맞아요, 맞아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이 새끼야. 최근 2, 3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특이한 상승을 보인 8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이들 종목을 천국의 계단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계단처럼 주가가 끊임없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느니 도라이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차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 미친 어유. 일부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면서 이들 회사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 소문이 맞다면 이건 주가 조작이지, 주가 조작. 최근에서야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모두 라덕연 씨가 투자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8개의 종목을 천국의 계단으로 만들었을까? 그의 계획은 특정 주식을 스스로 사고 팔아 가격을 부양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넘겨드리고 비싼 가격 저는 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8,000원에 팔아드리고 저는 8,5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45,000원 되겠다. 아, 이거는 진짜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구나. 통정 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고 확신에는 아마 가장 큰 게 수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라 씨는 투자자들에게 통장 계좌와 휴대전화를 맡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뭐 전문가예요. 가방 딱 열어서 뭐 저 신분증 주세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계속 뭐 몇 번 만지니까는 개통되고 계속 증권 계좌 열어주고 이렇게 완전 전문가예요. 라 씨의 직원들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투자자가 있는 근처까지 가서 거래하면서 마치 직접 매매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의 감시를 속였습니다. 라 대표님이 오더를 내리면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전달하고 그 고객님이 계신 자리로 이동을 해서 그냥 모두 나오는 대로 그냥 매도 주문을 넣든 이렇게 하고 바로 이동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지역으로 갔었죠. 이 사람들끼리 주식이 오가고 이렇게 오가면은 이거는 금방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일로 간 게 여기서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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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지휘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휘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명백한 주가 조작이죠. 자, 우리가 이만큼 올려놓으면 그 가격에 제가 받아준다. 그럼 받아주면 우리는 손익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벌면 또 다른 데 팔고 내가 또 받아주고 할 거야. 한마디로 바꾸면 수익을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지난 4월 24일 장이 열린 지 30여 분 만에 주식시장의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다우데이터의 대량 매도를 기점으로 천국의 계단 8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층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 날이었나 마이너스 6천 얼마가 됐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마이너스 1억 2천이 된 거예요. 저는 피가 마르잖아요. 현재 라덕연 씨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라덕연 사태로 단 나흘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8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법인 여러 개 만드셨는데 자금 세탁 용도입니까? 법정에서 어떤 거 수령하실 건가요? 개인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지옥을 경험했지만 라 씨는 한 명품 시계 매장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해가 됐어요. 올해 2월 라 씨는 가장 비싼 제품들만 골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 꼬꼬만 샀어. 8시간짜리만 다 구매하셔서 한덕분 사셨어요.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라씨 측의 부동산이 발견됐습니다. LA 인근에 있는 유명 골프 리조트, 고급 숙박 시설과 36홀짜리 프라이빗 골프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올해 4월 5일 골프 리조트의 법인 대표자가 라덕연 씨로 바뀌었습니다. 리조트의 인수금은 약 33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계약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지만 거래는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500만 불을 그냥 준대. 다 오케이요. 그래서 다 뭐 사인하고 그날 다 입금이 되고 다 끝난 거예요. 주가 폭락 직전 기적의 타이밍에 대규모 매도로 큰 돈을 번 대주주 회장님들도 있습니다. 라 씨가 주가를 끌어올린 대성홀딩스의 최대 주주 김영훈 회장. 네 차례에 걸쳐 서울가스 주식 47만 주를 팔아 1,6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서울가스의 김영민 회장은 4월 17일 서울가스 10만 주를 팔아 456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은 폭락 나흘 전 다우데이터 보유 지분 중 3%를 매도해 약 605억 원을 벌었습니다. 회장님들의 기막힌 매매 기술을 지켜본 개인 투자자들은 허탈해집니다.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절반 정도는 같이 아마 급락을 한 것 같아요. 뭐 일반인들은 어디에다 그거를 뭐 항변할 수도 없고 그거를 다시 뭐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증권사입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로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수사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억 그 차익을 얻었는데 죄가 될 것 같으니까 사회 환원하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환원하고 범죄는 완전히 구분해서 범죄에 대해서 그 벌을 물어야죠. 8월 이후에는 뭐 그 조사 수사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잠한지 혹시 과거처럼 태산명동 서일필 시끄럽다가 소식이 없고 세월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러면 묻혀지고. 라덕연 씨는 과연 제대로 처벌을 받을까요? 사기 피해 관련된 것도 조사를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3차까지 고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자 조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자본시장법상 이제 뭐 시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중용을 받은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하기까지 제가 되면은 이제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라덕연 씨가 한 30년도 받을 수 있죠. 이 정도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가 조작 그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범하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중대 자본시장 범죄는 뭐 100년, 150년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의 심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평생 고생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그 머릿속에 들어가면 범죄할 욕구가 사라집니다.